저희가 소양강 처녀라고 하는 비가요 노래의 발상지예요. 그래서 이곳 소양 강변에다가 동상을 세우고 노래비도 세워서 국민가요를 가지고 있는 자부심 뿜뿜 하려고 춘천시에서 저희가 세우는 거예요. 저 쏘가리 동상은 춘천은 호수가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 호수 안에 물고기들도 굉장히 많겠죠. 네. 인물고기 중에서도 가장 힘이 세고 많이 위치해 있는 그 쏘가리를 형상화해 놓은 건데 요즘은 날이 덥고 막 그러니까 저기 쏘가리 입에서 이렇게 분수구 나오는 것 같은데 아, 진짜예요. 이따 보여드릴게요. 아, 진짜예요? 저쪽에 쏘가리 동상 그 쏘가리 물고기 입 앞쪽으로 쭉 따라오면 뭐 사람들이 들어가 있네요 저기 그죠? 현재까지는 가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선생님 말씀대로 저기 물 나오고 뿜고 있어요. 아, 진짜 언제 나왔지? 한 30초 전에 나오더라고요. 우리 안에 안내해 주시는데 네네 녹방 들어가세요. 스카이워크가 뭘로 만들어졌어요? 유리. 유리 바닥. 유리로 만들어졌으니까 신발을 그냥 신고 들어가면 안 되겠죠. 상처가 나니까 신발이 원래 이게 없던 거였는데 사람들이 동전을 한두 명씩 넣다가 이제 많아져서 생긴 그렇죠. 동전을 네. 집어넣으면서 소원을 빌으니까 네. 새로운 스토리가 형성이 된 거죠. 네. 소원의 동전이라고 이거를 이제 연말 연시에 전에 현금으로 다 쓰는 거죠. 소양이와 한강이로 네. 하는 걸로 네 소양이와 한강이로 우리 마음대로 춘천시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. 비공식입니다.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좋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소양이와 한강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